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추석 전날인 오늘 나탄 때 정체 현상을 보였던 경남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모두 원활한 소통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주요 도로에서는 오늘 정오 무렵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남해고속도로 양방향과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주요 국도에서 정체 현상을 빚었다가 오후 3시부터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닷새 동안 교통량이 분산돼 내일도 큰 정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KBS 창원은 경남의 인구 소멸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계속된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우리 고향의 모교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사상 최저의 합계 출산율로 경남의 미래 인구를 예측해보니 피해교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김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통영 골리도입니다. 섬 꼭대기에는 초등학교 분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유일한 재학생은 6학년 이진이야. 모든 수업은 담임 선생님과 학생 단 두 명이 전부입니다. 무지개 빛 하는 우리 사랑했다. 고개를 갸웃하신 건 역시 아버지였다. 졸업식까지 남은 기간은 5달 남짓. 887번째 졸업생이 배출되면 분교 재학생은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졸업식 하면지 너무 아는 언니들도 있었는데 좀 울 것 같은데 울고 슬프고 뭐 아쉽고 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새학기 신입생이 없어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제 학교는 폐교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다른 학생이 생기더라도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만 4천여 명. 의령이 84명으로 가장 적고 창원이 7,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KBS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경남의 미래 인구를 예측했더니 50년 뒤 의령과 하동, 산청과 함양, 합천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한 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재 기자가 다녔던 부산의 모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 기자가 다니던 2003년, 6학년 학생 수는 172명이었지만 현재 6학년 학생은 112명, 65% 수준입니다. 학급 수가 35, 36학급으로 각 학급의 학생 수도 많았었습니다. 각 학교의 학생 수는 줄어서 학급 수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학교의 붕괴는 지역사회, 나아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있을 때 마을과 학교가 없는 마을은 완전 다른.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 너무 중요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저출생률. 지역 소멸까지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늦은 더위 속에서도 경남 남해안 섬에는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푸른 남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영 사량도 지리산의 풍경을 권경환 촬영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20년 전에 전국에 가볼 만한 인기 명산 랭킹에는 전국 6위까지 올랐습니다. 육지의 지리산을 흔히 볼 수 있는 지리망산이라고 했습니다. 육지의 지리산이 있고 사랑대도 지리산이 있다. 암벽등반이라고 했습니다. 육지에서 못 보는 트인 가슴이 뻥 뚫리는 대한 풍경을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경남 지역은 추석인 내일도 덥겠고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34도로 가장 높았으며 창원과 김해, 의령은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인 내일 경남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월출 시각은 창원 기준 오후 6시 8분입니다.
하나오션을 비롯해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16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 경기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 6일 신조선가지 수가 189.7점을 기록해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힌 데 이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